12지신. 네. 띠 중에. 네. 내년에 최악의 띠가 있나요? 당연히 있죠. 어떤 건가요? 얘는 개띠하고 돼지띠가 안 좋아요. 돼지요? 네. 우리 같은 종족이잖아, 선생님. 난 돼지띠가 아닙니다. 난 다른 띠입니다. 이야기 좀 해주세요. 내년에는, 우리가 내년에 개띠생들, 그리고 돼지띠생들이 조금 내년에는 운이 안 좋아요. 개띠하고 돼지띠가. 그러니까, 개띠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띠생들의 특징이 성격이 좀 급해요. 성격 좀 급해서 내년에 결단력을 빨리 가지려 그러지 말아라. 내년에 행동을 추진했을 때 그 추진한 결과가 내가 몰매를 맞는 게 조금 많아요. 그러니까 몰매가 어떤 몰매냐면은 나는 크게 한 게 아닌데 남들이 나를 좀 그 뭐라 그럴까 왜 그 왜 쉽게 얘기하면은 왜 너가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모함 누명수 그런 게 조금 많고 그리고 뭐를 해도 빛을 발하거나 뭐를 했는데 되는 게 없어. 하는 띠가 많은 게 내년에 띠, 내년 개띠들이 좀 안 좋긴 한데,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띠가 있어요. 이거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? 그거 알려줘야죠. 제일 안 좋은 게 82년생. 임수생들이 내년에 되게 안 좋아요. 아, 82년생들이? 그것도 언제 띠가 제일 안 좋은 달이 있냐? 6월달, 7월달, 8월달 생들이, 초여름생들이 내년 띠가 별로 안 좋아. 그 띠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. 음력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. 6, 7, 8월달 생이 안 좋고. 그리고 우리 돼지띠생들 같은 경우에는, 그렇게 뭐가 지금 있는 건 아니야. 근데, 왜, 내가 힘든 건 아니거든요? 근데, 왜 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띠가 좀 될 수 있어요? 그러니까 개인의 우울증이 오거나, 공황장애가 오거나, 마음의 심병, 그리고 신경성 스트레스. 그냥 있는데 내가 그냥 예민하고 우울하고 내가 울 것 같고 마음이 울적한 띠가 내년 돼지띠생들이 크게 나한테 지금 뭐 나 최악이야 망해 이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그냥 내 마음에 계속 그리고 계속 뭔가 의심을 해. 우리 신랑이 바람 피는 것 같다. 아니면 우리 아들이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혼자서 불안 증세가 내년에 조금 많아요.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많이 달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안 좋은 게 우리 저기 뭐야 59년생 기회생들 특히 조금 많이 인간도 공적으로 괜히 심적으로 그 신병이 온 것처럼 마음의 신병이 온 것처럼 우울 정신병이 조금 많이 오니까 조금 외롭고 슬퍼도 잘 웃고 좀 먼산 여행 많이 댕기시고 근데 일은 많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좀 내 자신이 우울해요. 그것도 최악의 띠죠. 내 마음이 편해야 좋은 건데 그런 것 같아요.